뭐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마트 피코크에서 택배가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피코크 과자들 엄청 사드셨나 보죠? 이게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다 꺼내볼게요. 제가 여러분? 아, 이건 그러면. 어, 안 돼, 너무 찔려. 이게 뭐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싶다. 이거 진짜. 어쨌든 또 여러분들한테 새로 소개시켜드릴 아이들이 도착했네요. 차근차근 나중에 하나하나 야곱야곱 꺼내서 소개시켜드릴게요. 전 일단 이거 정리하고 맛있는 거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 먹을 것은, 얘는 제가 윙잇이라는 사이트에서 이것저것 구입하면서 같이 구입해본 대창전골이고요. 얘는 루시인정 언니들이 예전에 갖다 준 거거든요. 애플하우스 무침만두.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먹으면서. 그래서 오늘은 대창전골, 무침만두, 저희 엄마표 백김치, 밥. 일단 대창전골의 국물 맛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창전골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대창은 이렇게 기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도 기름이 둥둥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한번 대창 데우고 그 안에 있는 재료 몽땅 넣고 그냥 끓였거든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육개장 같은 맛이 나네? 엄청 맵거나 이러진 않고 구수하면서 육개장 맛이 나요. 뭔가 저는 먹방 유튜버는 아니지만 먹방 하시는 분들 이렇게 앞접시 이거 하더라고요. 소고기부터 한번 맛을. 대창도. 당면과 팽이버섯을. 국물이 엄청 무겁거나 이런 느낌보다 육개장 국물에 약간 그 맛있는 기름 맛이 나는 정도? 엄청 먹을만 하네요. 근데 제가 저번에 곱창전골 먹었을 때도 그러고 요즘에 이런 게 되게 좋은 게 그냥 넣고 끓이면 완성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곱창전골이 훨씬 맛있어요. 수영 골목길 곱창전골 진짜 맛있거든요, 그거. 일단 이 무침만두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 시뻘건 무침만두는 무려 KTX를 타고 저에게 달려온 아이인데 루시인정 언니들이 일단 먹고
잠깐만. 맛있어. 제가 지금 2, 3주 정도 냉동실에 묵혀있던 거 에어프라이에 돌려가지고 엄청 바삭한데, 원래는 되게 바삭하면서 뭔가 좀 쫀득하면서 약간 식감이 그러거든요. 이렇게 완전 바삭한 식감 아니라. 얘는 양념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진짜 맛있는 양념치킨이 살짝 매콤함만 나는 거.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오게 된 거냐면, 한 3주 전인가? 유신정 언니들이 저희 집 주소를 이제 아니까 문 앞에서 주고 가기만 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오는 김에 차라도 한잔 마시자고 해서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저는 그날 이제 업로드 날이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언니들이 KTX 타고 오겠다는 거예요. 저희 집 앞까지 택시를 타고 오셨는데, 택시에서 딱 내리는데 그 보냉 가방 있잖아요. 보냉 가방을 양쪽에 다 메면서, 제가 이따 사진으로 편집할 때 넣을게요. 신림동 순대볶음, 애플하우스 떡볶이, 무침만두, 뭐 식빵, 크로와상, 막 먹을 거를 다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를 전부 포장해서 아이스팩이랑 보냉 가방에 다 담아가지고 그걸 들고 KTX 탔을 생각을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좋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여러분들한테도. 이게 아마 매장에서 바로 먹으면 훨씬 맛있을 거예요. 이 무침만두 먹으러 애플하우스 가도 절대 돈이 안 아까울 것 같아요. 저 연마포 백김치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싶지만 너무 맛있거든요, 여러분. 그냥 먹어도 막 너무 시원하고 맛있는 맛 있죠. 저 대창정골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는 대창구이 먹으러 가고 싶다, 이거 먹으니까. 그 대창 씹을 때 나오는 그 되게 맛있는 고소한 기름 맛 있거든요? 곱창이나 대창 같은 걸 택배로 해서 먹는데 냄새가 안 나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버섯이랑 소고기를. 이게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요, 여러분. 약간 이 고소하고 기름진 맛이 나는 대창전골하고 저희 엄마 백김치가 너무 찰떡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세트 상품으로 묶어서 팔아도 될, 마치 뿌링클과 뿌링소스처럼. 그게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들한테. 원래 오늘은 편집하면서 샐러드나 좀 뜯고 한 템포 쉬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일 영상 찍고 그러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모든 일을 다 말을 할 순 없지만 좀 속상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 스스로 저를 지금 위로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넘길 수도 있겠죠? 원래는 이렇게 바삭한 만두 아니거든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당면이 근데 이게 제가 대창전골 처음 먹어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얼큰함이 엄청 강했으면 좋겠다. 맵다고 느껴질 정도로? 원래 이렇게 먹는 건지 저도 잘 모르니까.
아마 제가 유튜브 안 했으면 평생 대창중골 이런 거 주문해서 안 먹어봤겠죠? 한 번씩 간단하게 먹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조리 방법이 진짜 간단해요. 아내가 지금 잡채 만두인데 바삭한듯하면서 약간 질긴 쫀득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제가 에어프라이어 돌려서 굉장히 바삭해져 버렸는데 이 만두도 만두지만 이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 역시 사람은 뱃속에 맛있는 것들이 가득 차야지 기운도 나고 웃음도 많아지고. 여러분들 저한테 뭐 되게 밝고 긍정적이라고 하죠? 그 원천은 바로 맛있는 음식들에 있는 거예요.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먹을 때 뭔가 항상 뭐든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먹으면서 사랑도 싹 트는 거고, 먹으면서 미팅이 되는 거고, 먹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생기는 거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런 거 먹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입만 털고 있으면 여러분들 저 좋아하시겠어요? 국물에 이렇게 담가서, 와, 맛있겠죠? 만족스럽네요. 얘는 근데 막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화면에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지금 보면 대창 기름들이 막 떠있단 말이에요. 이 기름 고소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건더기 건더 먹고 굳이 이 기름도 안 먹고 이 남은 걸로 이제 볶음밥 해 먹으면 되니까 전 제일 맛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늘도 볶음밥 안 해 먹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애플하우스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가실 분들은 떡볶이는 조금만 시켜놓고 무침만두만 20개, 30개 먹고 오세요. 알았죠, 여러분? 위에 옷이랑 바지까지 온순 다 흘렸어요, 여러분. 이제 빨리 먹읍시다. 계속 바삭한 거 계속 별맛 없이 먹고 있으니까 턱이 아플라 그러네? 이제 마지막 밥 한 숟가락 남았거든요? 시아버지 전화여서 디저트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후식 가지고 왔고요. 요거는 제가 아까 대창전골 그거 주문할 때 윙잇 이게 발음 힘들지? 윙잇 여러분도 한번 말해보세요. 윙잇에서 인절미 토스트랑 몽블랑 주문한 거 같이 먹어보려고요. 이거 원래는 자연해동하고 전자레인지 돌리라고 돼 있었는데 저는 자연해동을 못 해가지고 에어프라이어에 돌렸더니 지금 난리 났어요, 안에. 우와. 허니브레드 맛 난다. 맛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에어프라이어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식빵이 약간 질겨졌는데 보세요. 맛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아, 전자레인지에 먼저 한번 살짝 돌리고 에어프라이어 돌렸어야 됐는데. 아이, 바보. 떡이 약간 꿀을 먹으면 치즈처럼 굉장히 부드러워졌거든요? 달달하고 그 떡의 맛보다 그냥 허니브레드 먹는 느낌? 맛있네, 이거. 생크림 올려 먹어도 되게 맛있겠다. 엄마들 좋아할 토스트네요.
맛있어서 무조건 또 사 먹어야지 막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먹으면 후회는 없을 맛. 떡이라는 건 언제나 호불호가 갈리니까. 근데 이 떡이 똑같은 느낌이 없어요, 별로. 이거 먹으니까 카야 토스트 갑자기 먹고 싶다. 막 카야 토스트 같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버터만 있으면? 이거 혹시 몰라서 두 개 샀는데 하나는 저희 엄마 맛보여주면 엄마가 엄청 떡이 엄마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이번엔 몽블랑이고요. 얘도 제가 에어프라이에 먼저 돌렸어요. 얘 좀 식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맛있더라고요. 이건 사실 어저께 엄마랑 은채랑 먹었거든요. 너무 좋아하면서 먹는 거예요, 맛있다고. 되게 맛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먹어도 안에 굉장히 촉촉하거든요. 버터 맛이 좀 많이 나고 맛있는 멘빵 진짜. 막 이렇게 뜯어먹기 진짜 좋은 빵. 근데 이게 하나에 4,9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싼 것 같고 뭐 마카롱이나 조그만한 디저트들도 3,4천원씩 하는 거에 비하면 되게 괜찮고. 요 크림치즈는 제가 며칠 전에 먹다 남긴 알라 크림치즈인가? 요거 되게 부드럽거든요. 얘랑 연유. 아,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아니, 제대로 말한 거 맞나?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진짜 맛있어요. 어떡해? 이렇게 연유 찍어서 이거 먹고 우유 마시니까 천국 같은 맛인데? 굉장히 야들야들해요, 완전. 버터리함도 있고 살짝 달달함도 있고 그냥 약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갖췄어요. 저는 원래 이런 맵빵 안 좋아하시는 거 알죠, 여러분? 연유랑 먹어서 맛있는... 아, 얘도 맛있게... 연유... 크림치즈를 쏙 이렇게 따서 쓱 올려가지고 얘를 이렇게 감싸요. 크림치즈 너무 많이 넣었나? 근데 원래 크림치즈 그냥 막 퍼주시는... 아, 이게 진짜 대박일 것 같아. 연유. 그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음식을 찾잖아요. 근데 유달리 어떤 음식,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만 딱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그 음식에 대한 그런 촉감, 질감, 맛, 향 그 모든 게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그때 그 느낌이 살아나서 그걸 먹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풀리고 좋아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음식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땐 무조건 얘다 하는 거. 근데 저는 치킨, 그리고 단 거, 매운 거, 아이스크림, 초콜릿 저한테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나 봐요, 여러분. 저는 그냥 맛있으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버터 풍미 가득하고 빵결 좋고 그 잘 만든 몽블랑은 연유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알았네요.
요거는 콤버터 제크 샌드. 이것도 예전에 추천 진짜 많이 달렸었는데 요렇게 두 봉지 들어있고 어? 옥수수 냄새나요. 이게 기존 체크맛에 이 안에 있는 이 크림이 콩 옥수수 마요네즈? 뭐 그런 냄새? 향?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사먹을 것 같진 않고 이런 과자 좋아하실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쫀득초코칩 청거. 얘는 상온, 얘는 지금 냉동실에서 꺼내온 거. 안에는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있고요. 생긴 건 그냥 이렇게 생겼고요. 잘 안 보이죠? 안에 가운데 뭐 찰떡파이를 초코 쿠키 버전으로 만들어놔서 이렇게 이렇게. 찰떡파이 좋아하셨던 분들 좋아할 맛? 냉동실에서 꺼내온 아이로 떡이 이건 얼려 먹으면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아 근데 은근히 매력 있는데? 저 방금 뭐 한 거예요? 떡이 녹으면서 금방 쫀득쫀득해졌어요. 아 어떡해? 이건 얼려 먹지 않는 걸로. 막 이게 와 미친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이건 아닌데 요 딱 그 찰떡파이랑 촉촉한 초코칩 좋아하시는 분들 그거 두 개 좀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거든요. 약간 담가두세요. 맛있는데? 갑자기 맛있어졌네? 근데 이렇게 씹다 보면 금방 풀려요. 또 카라멜처럼. 어쨌든 얼리지 않는 걸로. 안녕 여러분. 맛있어? 고추냄새 난다. 청양고추. 맛있냐? 물. 엄청 짭조름한 고추 맛도 나고 청양고추 맛이랑. 너무 과자 맛이 나지 않냐? 너무 매워? 너무 안 매워. 너무 맛있어? 또 시도 먹어야 맛있다.
맛있는가? 치즈볼? 매워. 매워 진짜? 아몬 치즈 먹어볼래? 치즈볼 맛있네. 늘 느끼는 거지만 뿌링클이 제일 맛있다. 치즈 갖고. 치즈 갖고. 치즈 갖고 먹으면 나도 그. 감자 씻어서 먹고 싶어? 뿌링클은 진짜 딱 처음 먹으면 와. 야, 뿌링클은 지금 시켜 먹어도 맛있어. 뭐 차라리 그냥 엄청 세잖아 맛이. 이 상태에서 뿌링클 먹어도 맛있다니까. 우와. 이야, 진짜 대단한데? 안녕. 남자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 안녕. 안녕. 쟤 어디로 가볼까? 물고기. 물고기? 여러분, 안녕. 오늘 먹을 것은 스타벅스 메뉴들이고요. 일단 음료는 홀리데이 카라멜 돌체라떼. 한 이틀 잠을 새벽 3시에 자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엄청 맛있는 커피랑 샌드위치가 확 땡겨가지고. 아 근데 종이팔 때는 그냥 달달한 카라멜 라떼? 일단 시작은 샌드위치. 얘는 베이컨 과카몰리, 얘는 에그에그입니다. 짭조름하고 어딘지 모르게 살짝 매콤한 맛도 나고. 그리고 저도 과카몰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치즈, 계란, 햄, 과카몰리 약간 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제 집에 가져와서 전자레인지 한번 살짝 30초 더 돌렸거든요. 근데 이게 매장에서 바삭하게 토스트 딱 해놓은 상태로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살짝 할라피뇨 들어가 있나 봐요. 맛있는데? 샌드위치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뭘 먹어야 될지 엄청 고민하다가 기본적으로 햄치즈 들어간 샌드위치 먹고 싶어가지고 보다가, 그리고 사람이 공복 상태에서 음식을 사러 가면 안 되는 게 이런 거 살 계획이 없었는데 사이렌오더 뭐 보다가 그냥 다 추가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번엔 차가운 에그에그. 안에 들어있는 이 계란 이거 되게 맛있는데요?
엄청 신해요. 막 진짜 계란하고 마요네즈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할 맛. 이게 4,400원인가 했는데 되게 비싸잖아요, 여러분. 수석 메뉴들은 다 전체적으로 비싼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 번씩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맛있어서 행복해지니까 괜찮아요. 행복의 값으로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맛있어요. 예전엔 여수에 스타벅스 없던 시절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 스타벅스 왔을 때는 진짜 완전 신세계 같은 여수가 예전엔 진짜 촌이었어요. 정말 괜찮은데? 전화 와가지고. 그러면 샌드위치 먹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전 디저트 한번 먹어볼까요? 얘는 클래식 스콘, 얘는 초콜릿 롤링 크루아상. 요 두 개는 진짜 제가 엄청나게 추천 많이 받아갖고 얘는 한번 먹어본 거고 스콘은 처음인데 일단 스콘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일단 이거 맛있네요, 여러분. 그냥 맨스콘도 되게 뻑뻑한데 그 목 맥히는 맛인데 그 막 버터 향이나 약간 위에 설탕 맛이나 이런 게 괜찮아요. 새긴 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일단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맛있네요, 여러분. 짠. 근데 이거 스콘 되게 맛있네요. 기본적인 플레인 맛인데 맛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겠죠? 어떡해. 막 밀가루 향, 버터 향, 설탕의 느낌. 근데 저는 무조건 스콘은 클로티드랑 잼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클로티드 너무 욕심냈어요. 약간 비스킷 같고 스콘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타벅스 스콘 무조건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그때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는데 이게 매장에서 먹으면 오븐에 구워져서 좀 더 바삭해요, 여러분. 전형적인 버터 크루아상과 초콜릿의 만남. 이거 듬뿍 들어있어요, 여러분. 맛있다. 버터리안과 초콜릿 아시겠죠, 여러분? 요번엔 케이크 종류 이렇게 케이크 종류 이렇게 요 동그란 애들은 제가 반씩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먹는데 시간만 오래 걸리니까 먼저 그러면 클라우드 치즈케이크인데 요거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에서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피로감에 지금 머리가 멍하거든요 여러분. 막 편집하고 일하느라 늦게 잔 것도 있는데 여러가지 아무튼 저도 저 나름의 사정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 꿈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 진짜 진하고 맛있어요. 얘는 진짜 꽁꽁 얼려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이게 진짜 치즈케이크들 중에 거의 이런 그 크림 꾸덕한 치즈케이크들 중에 진짜 거의 탑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거든요. 되게 진하고. 오늘 산 메뉴들 전부 다 맛있어요. 얘는 슈크림 가득 밤 구엔. 반을 잘라볼게요. 저 지금 약간 좀 굉장히 횡설수설하면서 찍고 있는데 되게 바보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모습이 그냥 편집을 잘해야겠다. 이렇게 되게 예쁘게 생겼고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여러분. 슈크림. 이거 슈크림 되게 맛있어요. 이게 겉에는 그 바움쿠엔 빵 알죠? 그 나무처럼 생긴 그 곶빵이 딱 잡고 있고 안에는 촉촉한 스펀지랑 하얀색 슈 말고 그 약간 노란색 나는 슈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슈. 근데 슈가 되게 맛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달고. 얘는 신상인데다가 맛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를 다 먹겠습니다, 여러분. 걔네는 이제 반씩 먹을게요. 항상 매번 느끼는 거지만 스벅은 크림을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번엔 리얼 피칸 타르트. 감기가 올려오는 증상이 아니라 그 굉장히 피로할 때 막 콧물 나고 머리 멍하고 그 상태거든요. 저 이거 빨리 먹고 업로드 마무리를 해놓고 30분만 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딱 30분 자고 나면 개운할 것 같아요. 진짜 미치겠어요. 저 진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되게 제가 좋아하는 냄새 나거든요 여러분. 막 카라멜 막 그 달콤한 냄새 막. 이거 그냥 이거는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얘도 그냥 한 개 다 먹고 쟤네는 진짜 반만 먹을래요. 이거 너무 제 스타일. 밑에 있는 이 타르트지가 되게 맛있고 생각보다 안 달아요. 되게 딱 안성맞춤으로 흑설탕 맛이랑 막 너무 맛있어. 이게 하나도 안 달고 바삭하게 되게 이렇게 막 견과류도 하나도 안 딱딱하고 되게 잘 씹히거든요. 되게 가볍게 팍팍팍 씹혀가지고
이래서 제가 뭐 먹을 때 중간에 음료를 많이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딱 흐름이 끊긴 느낌이야. 맛있는 게 이렇게 계속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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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되는데 음료가 방해하는 느낌. 우유는 많이 먹긴 하는데. 얘는 호두 당근. 이렇게 생겼고요. 엄청 귀여운 초콜릿이. 위에 있는 크림이 맛있고 빵들은 촉촉한 편이고 옆에 호두가 엄청 많이 붙어있고. 아 근데 저 여기까지만 먹고 진짜 한 30분 누워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꿈꾸고 있는 것 같이. 얘는 진짜 그냥 막 수준급의 당근 케이크는 아닌데 약간 호불호 갈릴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일 정도로 당근이랑 호두가 너무 많아서. 안녕. 저 진짜 좀만 누워있다가 이따 상황 봐서 뭔가. 아무튼 여러분, 오레오 민트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냥 이렇게 통째로 들어있는 거 이렇게 많이? 오 냄새. 치약 냄새 난다. 이거 제가 예전에 직구로 구입한 거거든요, 여러분. 잠시 잊고 있다가. 여러분 완전 초록초록해요.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입안이 굉장히 화해지네요. 안 되겠어요. 레드벨벳을 좀 먹어볼게요. 얘는 약간 크림치즈 냄새 나네. 얘가 낫네. 아니야, 잠깐만. 오레오 솔티드 카라멜. 레드벨벳 다시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아까 제 입에 민트 맛이 남아있어서 이상하게 느껴졌었나봐요. 중간에 있는 크림이 되게 맛있어요. 일단 이것까지 먹고. 이거는 시나몬 슈거 허니버터거든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추천받아가지고 제가 구입해놓은 거고 식빵 2장 토스트 했어요. 이 식빵은 타르틴 식빵이거든요. 루시앤장 언니들이 사다 준 거. 일단 이렇게 빈틈없이 발랐고요. 혹시나 오레오 민트 초코 맛있게 먹는 방법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지퍼백에 담아서 그대로 냉동실에 밀봉해놓고 있을게요, 여러분. 허니브레드 맛이 나는데? 이렇게 먹으면 허니브레드 맛 난다 진짜. 근데 얘는 시나몬 향이 강해서 그 부분에서는 약간 호불호 갈릴 수 있어요. 시나몬 향이 되게 강해요. 카야잼하고 버터 발랐어요. 이렇게.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맛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먹어볼까? 이거 시나몬 슈가 버터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저 진짜 맛있는데 오늘 약간 영상이 잘 안 찍어진 것 같아요. 뭐야. 안에서 곱이, 어? 곱이 엄청 나오거든요, 여러분? 뜬금없이 이거. 근데 장난 아니야. 이렇게. 뭐야. 얘는 제가 저번에 돼지 김치찜 주문한 땡큐리 포장마차에서 파는 거예요. 그 소곱창 곱 있죠, 여러분? 되게 많이 들어있는 그 맛이에요. 뭐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야, 오빠? 야, 혼자 재밌게 보네. 어? 야, 먹어, 오빠. 혼자 이게 달리냐? 먹을래? 고소, 냄새 안 나고 고소하긴 하다. 괜찮아? 맛있는데? 맛있어? 내 거 젓가락 좀 줘. 아, 이 국물 뭐냐? 응? 이 국물. 이게 안에 같이 동봉돼 있었던 소스인가 봐. 이거 이렇게 해서 얼마 안 했던 안 해. 이만큼 식당에서 먹으려면 돈 많이 나오지. 한 3인분? 맛있어. 맛있어. 어디서 뜬 거야? 응? 어디서 산 거야? 맛있지. 응. 근데 안 잘랐네. 내가 먹게. 너무 길잖아 이거. 괜찮아. 콜라 먹을래? 응? 콜라. 늦게 한번 먹고 콜라 먹어야지.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오늘 먹을 것은 김치찌개, 스팸, 반숙 계란, 김, 엄마표 백김치, 맛있는 아침밥상입니다. 오늘은 점심에 시어머니랑 저희 엄마랑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주 간단하고 아주 아주 맛있는 아침 밥상을 먹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김치찌개 엄청 맛있는 거 알죠, 여러분? 그리고 아침은 원래 거하게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밥 위에 탁 터트린 계란 반숙. 너무 맛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맛이잖아요. 얘네보다 맛있는 아침 밥상 조합은 없다고 생각해요. 계란 노른자 묻은 흰밥에 스팸.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맛이에요, 여러분. 제일 맛있는 집밥 아니에요, 요 메뉴가? 고기랑 김치랑 사실 이 조합이면 밥 한 두 그릇 정도는 그냥 거뜬하게 순삭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
저랑 같이 아침 먹을래요, 여러분? 자, 이대로 그대로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들 밥 한 세 그릇 먹을 것 같은데. 이래서 우리 채근이가 이거를 이 김치찌개를 매일 먹어도 절대 질리지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을까? 이따 어머님하고 식사 약속이 있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인 거니까. 몇인가? 엄마가 지금 쓰레기 비우러 가셨어요. 저는 이거 먹고 이제 또 나가야 되니까 후다닥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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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한 번씩 이거 스팸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밥도 일부러 햇반 돌렸어요. 햇반에 스팸에 김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밥이 얼마 없어. 전 이 김이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그리고 햇반은 솔직히 양이 너무 적어요. 1인분의 기준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욕심부렸어요. 죄송합니다. 옛날에 스팸이 되게 짜다고 생각했었는데 간이 아주 잘 맞는데. 매울 때만 게다리찜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맛있을 때도 게다리찜이 나오는구나. 점심 약속만 없으면 밥 몇 그릇 더 먹고 싶은데 여기다 딱 밥 한 숟가락 먹으면 이렇게. 아 진짜 맛있는데 남으면 아까우니까. 슈팸만 먹으면 좀 짠 걸로. 여러분 저 잘 다녀왔습니다. 아까 약국 가는 길에 교복 입은 예쁜 여학생들이 언니 사인해 주세요. 언니는 사인이 없는다니까 이름이라도 써주세요. 아 너무 귀여워. 저는 유독 고등학생 구독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요거는 홍절미예요. 저 그래가지고 약국 앞에 마침 홍루이젠이 있길래 뭐 후김자 샌드위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사러 갔는데 그거는 이미 품절이어가지고 없으면 안 사고 나오면 되는데 꼭 없으면 다른 거라도 사서 나오게 돼요. 아 진짜 쇼핑 중독자인가 음식만? 요런 느낌이고요. 인점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우리 맛 괜찮네. 가운데 떡 들어있고 옆에는 인절미 크림이에요. 굉장히 부드러운. 근데 아 이거 후김자면 되게 맛있겠다. 편집하면서 먹으려고 사온 건데 편집하면서 먹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댓글 좀 보면서 먹으려고. 오리온에서 45주년 기념으로 인절미 초코파이랑 후김자 초코파이 나왔어요. 후김자 초코파이 사 먹어야겠는데. 얘네는 치즈랑 햄치즈. 짜잔.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
저보고 진짜 먹는 거에 비해 해고 수준이라는데요? 원래는 보통 최신순으로 내려가지고 제일 오래된 댓글부터 차근차근 읽거든요? 근데 한 번씩 중간에 이제 최신순으로 해서 최근에 올라온 댓글부터 읽을 때도 있어요. 그때부터 그냥 막 섞어서 읽어요. 결국엔 하트를 다 눌러드리고 싶기 때문에. 웃긴 사람도 너무 많은 것 같아. 햄치즈가 제일 맛있네. 여자로서의 내 삶은 어디로 간 건지 너무 와닿는다. 뼛속까지 침투했어 이 단어가. 제가 마카롱 먹는 영상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마카롱 영상 모음집으로 만들어달라는 댓글 진짜 자주 올라와요. 4주차 엄마 됐어요? 축하해 진짜. 운동력 키작은 나미님 임신 4주 됐대요. 축하해. 설화병. 이렇게 10개 들어있네요. 이거 7,000원 했던 것 같거든요. 이거 하나에 지금 700원이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 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단데요? 그 누가 크래커에 들어있는 그 쫀득한 누가랑 눈에 띄네랑 약간 무슨 파이. 굉장히 부드러운 과자가 쿠키 같은 게 씹히면서 쫀득해요. 맛있는데? 이게 과자랑 누가랑 막 섞어놨는데 이 과자는 되게 바스락거리는 쿠키 있죠? 우유 쿠키 같이 막 그런 굉장히 맛있는 딸기 아이스크림 맛 있죠? 그런 맛이 나요. 이거 약간 중독성 있다. 이거 계속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맛이에요, 여러분. 이게 막 좀 먹자마자 우와 왜 이렇게 맛있어 이게 아니라 그냥 먹으면서 그 다음 거를 까고 있게 되는 그런 맛 알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진짜 쫀득하고 그 쫀득한 와중에 우유 쿠키 같은 게 씹혀요. 와씨 한 개 남았어. 마지막 한 개야. 내가 또 언젠가 홍루이젠 앞에 지나갈 일 있으면 흑임자 맛이랑 요 설화병? 아니 뭐였죠? 요거 다른 맛들도 사와서 먹어볼게요. 마치 마카롱 되게 쫀득한 마카롱 꽂고 먹는 듯한. 한 가지 리뷰할 게 생각났어. 요거 자켓 브라우니 요렇게 다섯 개가 들어있네요. 아주 작은 네모난 무언가가. 댓글에 자꾸 자켓 브라우니 먹어달라고 해서 자켓 브라우니가 뭐지 하고 보니까 어? 이거 우리 집 냉동실에 있는 거네 하고 미니 냉동고 안에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요렇게 뭔가 지우개같이 한 냉동실에 두 달 있었던 것 같은데 꽁꽁 얼지 않았고 쫀득하게 얼었네요. 뚜레쥬르 브라우니보단 좀 덜 쫀득한데 그냥 적당한 쫀득함 있잖아요. 뚜레쥬르 브라우니는 완전 막 이 둘러붙고 막 야, 치아가 안 될 정도로 되게 쫀득하거든요. 얘는 그냥 맛있네요.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 추천이 많이 달리는 건 모든 사람들이 맛있어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 약간 마케도 브라우니 맛이 살짝 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제 생각엔. 마케도는 말차가 제일 맛있는 것 같고 브라우니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 맛. 사실 전혀 기대도 안 하고 냉동실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는데 어쩜 이러니.
여기까지만 먹고 얼른 편집해야겠다.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뭔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인생에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늘 공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힘든 일과 쉬운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절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저를 보고 저 여자는 되게 부럽다 이럴 수도 있는데, 저도 저 나름의 힘듦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다 나 빼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것 같아 하는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힘들어 죽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막 그렇게 멘탈이 흔들릴 정도로 힘든 일들은 누구에게나 오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나에게만 이라는 생각, 아니 저는 아니야 이런 얘기 TMI야.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올까 하는 생각 안 하거든요. 또 이거 지나가고 나면 또 좋은 일 오려나 보다 하고 넘기는 편인데, 좋은 일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힘든 게 아주 조금은 나아지더라고요. 저 이런 얘기 왜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편집해야겠다. 피로회복제 먹고 지금 약에 취했을까요? 이거 술 아니에요, 여러분. 꼭 술 먹고 술 주정하는 사람 같아요, 저. 안녕. 맛있는데? 여러분, 안녕. 오늘 먹을 것은 오토쿠의 매콤 까르보나라 매운맛 치즈랑 당면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의외로 사이드 메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떡소떡, 치즈 떡꼬지, 향수육 순대 다 담은 건 아니고 좀 덜었어요, 이렇게. 제가 그때 이거 오토쿠 먹었을 때 오토쿠는 매콤 까르보나라가 맛있는데 하고 댓글 많이 달렸어가지고 벼르고 있다가, 색깔이 딱 로제 파스타 색깔이에요. 치즈랑 중당부터.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 약간 진짜로 로제 파스타나 매콤한 까르보나라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할 맛. 그 브로콜리도 있네. 근데 여기 치즈 왜 이렇게 부드럽죠? 치즈가 별로 씹을 것도 없이 막. 오, 맛있네. 그 빨간 고추장 양념의 떡볶이랑 또 다른 맛이거든요, 여러분. 아, 별미인 것 같아요. 저 지금 미용실 갔다 오느라고 굉장히 배고픈 상태인데 행복하네요. 솔직히 이런 로제 느낌의 떡볶이는 별로 없지 않아요? 그죠? 이건 확실히 매니아층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좋아요. 저는 돌아서면 생각날 것 같은 맛? 돌아서면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생각날 것 같은,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크림 파스타가 매일 눈 뜨자마자 맨날 맨날 먹고 싶거나 그렇진 않은데 한 번씩 미친 듯이 땡길 때 있죠. 얘가 그럴 것 같아요. 맛있다. 뭐 남자인만 여자인만 가르는 거 좀 그렇게 하는데 완전 여심 저격이네요. 제가 엄청 좋아했던 소떡소떡. 근데 오늘은 양념 좀 덜 묻힌 것 같아요. 여기 양념이 진짜 맛있었는데. 양념 진짜 맛있어. 다음에 시킬 때는 밑에다가 떡꼬지 양념 범벅으로 해주세요, 왕창 부어주세요 라고 써놔야겠다. 맛있어. 치즈 떡꼬지였거든요.
벤또 겉이가 살짝 양념 진짜 맛있는데 떡 겉이가 지금 살짝 굳었거든요. 밖이 추워서 그런가 봐. 손질하는데 재워도 되나? 지금 턱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얘네 전자레인지 데워볼게요. 전자레인지 데웠거든요. 얘가 원래 찌개떡인가 봐요. 양념 진짜 맛있는데? 아, 떡은 진짜 아, 뜨거워. 떡 진짜 야들야들하다. 죽을 뻔했네. 어쨌건 시계를 안 쳐고 있었네? 잠시만요, 여러분. 어디선가 진동소리가 엄청나게 들려가지고 저의 시계. 아, 근데 맛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로제 파스타가 매콤한 그 맛이에요. 저는 치즈를 워낙 좋아하니까 치즈 추가했잖아요. 치즈 추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소스 본연의 맛으로 느끼면. 그럼 여기는 좋은 게 이렇게 조그마한 떡이랑 만두가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착각한 건가요? 아무튼 조그만하고 맛있는 떡이 들어있어요. 치즈떡 같은 거. 그리고 메뉴에 이렇게 탕수육하고 순대 있어서 시켜봤는데 탕수육 소스도 있긴 있어요. 딱 전형적인 그 새콤달콤 탕수육 소스 같은데 그냥 깔끔한 돼지고기 탕수육 소스에 먹어볼까? 탕수육은 굳이 또 안 시켜 먹어도 될 것 같고 한 번씩 순대 엄청 땡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쌈장을 줬거든요, 순대를. 이렇게 쌈장에다 순대 먹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순대 먹으니까 맛있네요. 근데 전 쌈장보다 일단 이 소스에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맛있는 찰순대긴 한데 앞으로는 쏘떡쏘떡이랑 주먹밥이랑 떡볶이만 시켜 먹어야겠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여러분. 진짜 쏘떡쏘떡 양념 너무 맛있어요. 저 당면 추가했는데 중국 당면이 추가된 건가? 당면살이 추가했거든요, 여러분. 아니다. 여러분, 밑에 당면살이가 있어요. 이렇게, 우와. 여러분 우와 아니 밑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데요 이거? 호호 어떡해 이거 먹어야겠다 빨리. 파스타 같아 보인다 그죠? 엄청 많아요. 우와 이거 어떡해. 진짜 파스타 먹는 것 같아. 로제 파스타. 확실히 저는 떡보다 넓적당면. 이게 넓적당면이 양념을 되게 잘 머금잖아요. 그래서 맛있네요. 오늘도 이거 덥덕후 시키기 전에 배달의 민족 보는데 처음 보는 이름의 신규 떡볶이 집들이 또 늘어났더라고요. 떡볶이 집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맛있으면 좋긴 하지만
떡이 진짜 야들야들하고 양념이 너무 맛있다. 제가 오늘 이 말 진짜 많이 할 것 같다. 요 진짜 많이 할 것 같아요. 소떡소떡. 아, 콧물 좀씩 나오네. 막 빨간 매운 떡볶이처럼 엄청 매운맛은 아닌데 은근히 매운맛이 있어서. 근데 저 지금 계속 어묵만 주워 먹고 있는 건가? 제가 오늘 느낀 건데 엄청 자주 생각날 맛은 아닌데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엄청 갑자기 막 그거 너무 먹고 싶다 이럴 것 같아요. 한두 달이 아니지. 한 2, 3주 지나면 와 그거 맛있었는데. 그리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저 지금 이거 2, 3인용 맞나? 응, 2, 3인분 짜리거든요. 9,000원밖에 안 해요. 3, 4인용은 만 얼마였던 것 같고. 비3인용은 아니고 혼자 먹기 진짜 딱 좋아요, 여러분. 아니면 이제 두 분이서 담소 나누면서 먹기 좋은 사이즈? 안에 지금 치즈가, 근데 여기가 굳는 치즈가 아니라 뭐 녹아져 있거든요, 소스에? 약간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다른 거 다 건져 먹느라고 진짜 거의 떡만 남았어요. 떡볶이 시켜가지고 다른 거만 건져 먹고 있어. 저 이제 좀 약간 그 엄청 배고팠던 그 느낌이 사라져서 좋네요. 저 웬만하면 막 크게 공복감 느끼거나 그러지 않는데. 제가 배고프면 못 견딜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의외로 항상 잘 먹어서 그런지 아 배고파 죽겠어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배고파지기 전에 먹는 것도 있겠지만. 아 배고파서 손에 힘이 없어, 손 떨려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진짜 배고플 때는 진짜 배고팠던 데가 언제였는지 순간 방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 뭐라도 먹어주니까 항상 배고프기 전에. 그거 있어요, 여러분. 물론 뭐 간헐적 단식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예외 상황이겠지만 저는 항상 약간 조금씩 뭔가 입에다가 주전부리들 뭔가 조금씩 먹거든요. 그래서 폭식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이성의 끈을 놓고 뭘 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랬다고 진짜 난리 날 수도 있어요, 제가. 제 이성을 놔버리고 먹는 순간 식탐도 별로 없고 배 터져 죽을 때까지 이성을 잊고 먹은 적도 별로 없고. 있었어요, 그런 날이. 그렇게 막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먹고 내가 음식에 노예인 듯이 먹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언제냐면 제가 Q&A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합 준비, 예전에 제가 피트니스 선수 할 때 시합 준비하느라고 진짜 극도로 제한된 식단을 하면서 몸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대 올라가서 딱 트로피 안고 내려온 순간 한 24시간을 진짜 배가 찢어지도록 먹었어요. 근데 배가 찢어지진 않더라고요. 계속 먹었거든요, 진짜. 소화제 막 먹어가면서 더부룩하니까 막 밀어놓으니까 그때 제가 느꼈죠. 나는 다시는 무대 올라가고 싶지 않다. 내가 행복한 순간은 저 무대 위에서 날씬한 몸을 뽐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렇게 돼지처럼 행복하게 먹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구나. 나는 역시 돼지처럼 행복하게 먹어야 난 맛있는 거 다 먹고 살 거야. 난 평생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때 그 결심했어요. 지금 이제 설명하자면 굉장히 긴 상황이라 그때 제가 어느 순간 행복한지 딱 알아버린 거죠. 후식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되는 줄 몰랐어요. 좀 있으면 저희 엄마도 온다 그랬거든요. 일단 이거 대충 저기다 갖다 놓고 후식 갖고 올게요.
여러분, 디저트 타임. 오늘은 먼저 코롬방 제과의 크림치즈 바게트, 새우 바게트.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에 전화로 택배 주문 받더라고요.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되게 말랑말랑하고 부들부들하거든요. 이렇게 가운데에 크림치즈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맛있어요. 아니 별거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폭신폭신하면서 맛있는 바게트에 되게 딱 안성맞춤으로 만들어놓은 크림치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겉은 약간 좀 질길 수도 있는데 바게트니까. 근데 생각보다 안 질기고. 씹을수록 빵하고 크림치즈가 서로 어울리면서 저 더티초코 사러 목포 갔을 때 코롬방 제가 진짜 추천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유가 있네요. 맛있는데 완전? 강한 맛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 먹을 것 같은 맛 있죠 여러분? 이렇게 야금야금 먹으면 무한정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강렬한 맛 진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면빵에 크림치즈인데 왜 이렇게 맛있지? 짐에서 요 새우 바게트를 먹어볼게요. 이렇게 바게트 사이에는 이렇게 뭔가 들어있네요. 크림치즈 바게트는 굉장히 부드러운 바게트고 얘는 살짝 이렇게 좀 약간 좀 질기게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머스터드, 마요네즈 새콤하면서 약간 아, 요 소스가 진짜 맛있네요. 이게 얘는 확실히 빵이 좀 질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맛있는 거 붙어있다. 지난주에 받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오늘 먹는 거라서 좀 더 질겨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개 같이 시켜서 먹으면 맛있네요 진짜. 그리고 약간 콜라랑 어울릴 것 같은 맛이에요. 얘는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리치몬드 밤파이 뭐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비쌌어요. 2만 얼마인가? 안에 굉장히 묵직한 뭔가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만두들이 여러 개 들어있는데 겉에 굉장히 얇고 맛있는 파이가 돼 있고 안에는 계피를 섞은 건가? 아무튼 밤, 그 기존에 먹었던 밤 앙금하고 좀 달라요. 되게 포슬포슬 맛있는 앙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밤이 통째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밤 만두 파이를 굉장히 고급화 시켜놓은 듯한, 어르신들한테 선물하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비쌌는데 맛있네요. 이렇게 밤 통째로 우유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약간 맛있어요. 어떡해? 되게 비쌌는데?
제가 이때까지 먹어봤던 이런 만주류 중에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딱 먹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약간 아 비쌀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선물용으로 진짜 좋겠는데? 얘는 일단 제가 맛만 한번 볼게요. 루엘드팔인가? 그거 이지가 택배로 빵 보내줬거든요. 근데 얘는 냉장 보관하고 바로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다음 주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고급진 샌드위치 같은데? 레스토랑 같은 데서 나오는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 이 뭐지 이거? 바질 페스토 그런 건가? 제 입맛은 아닌데 누군가는 아주 좋아할 맛이네요. 되게 맛있는 소스가 들어있긴 한데 막 버섯이랑 토마토랑 치즈랑 계란 맛을 봐야겠다. 좀 있으면 저희 엄마 잠깐 집에 들리신다고 그랬거든요. 엄마랑 다시 제가 먹어볼게요, 여러분. 단호박하고 크림치즈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네? 네. 제가 구황작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인가 봐요. 아무튼 저 세 개 진짜 맛있네요, 여러분. 안녕.